예전에 엄청난 핫도그 열풍이 분 적이 있었다. 다양한 메뉴와 다양한 소스가 구비되어 있는 맛있는 핫도그 가게. 사실 나는 그 가게 핫도그를 딱한 번밖에 먹어본 적이 없다. 그날은 일 때문에 기차를 타고 왔다 갔다. 정말 피곤한 날이었다. 그때가 너무 피곤해 당이 떨어져서인지, 정말 핫도그가 맛있는 건지 모르지만 설탕과 소스만 뿌렸을 뿐인데도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다. 나같이 베이킹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시중에 파는 핫케이크 가루로 핫도그를 만드는 게 가장 마음이 편하다. 제일 먼저 계란. 물을 잘 섞어 계란물을 만들어주고, 핫케이크 봉지 뒷면에 적혀있는 정량만큼 계란물에 가루를 부어준다. 200g을 넣어줄 건데, 6g 정도는 초과해도 뭐 괜찮지 않을까? 길쭉한 컵에다가 반죽을 부어, 꼬치를 끼운 소시지를 푹 꽂아 반죽을 묻히면 정말 편리하다. 소시지 핫도그만 있으면 정말 섭섭하지. 체다치즈인 줄 알고 사온 콜비잭 치즈. 치즈면 뭐든 맛있으니까 괜찮을 거야. 치즈를 적당한 크기로 잘라준다. 굵은 꼬치에 소시지와 치즈를 꽂아준다. 기왕이면 빵가루도 같이 묻혀 튀겨주기로 한다. 여기서 잠깐, 내가 한 가지 중요한 점을 간과했다. 핫케이크 정량만큼 가루를 넣어 만들면 반죽이 아주 묽기 때문에 튀기러 가기 전에 반죽이 많이 흘러내리고 만다. 결국 50g 추가해서 조금 더 걸쭉하게 만들어 주었다. 내 팔자야. 조금 묽지만 반죽을 다시 섞을 자신이 없어서 그냥 만들어 본다. 빵가루를 묻혀주고 반죽을 더 입혀 한번더 빵가루를 입혀 주었다. 반죽을 두번 입힌 통통한 핫도그. 매우 만족. 핫도그엔 역시 설탕은 필수가 아닐까? 심기가 불편하다. 아는 일만 못하다는 게딱 이때 쓰는 말인가 보다. 다음엔 소스통을 사서 예쁘게 뿌려줄게. 먼저 굶주려 있는 동생에게 시식 기회를 주었다. 어때? 맛있지?